자, 그러면은 리드파워 유연표 완성. 프랙티스 4. 1번 문장부터 한번 가보자. 자, whenever 뭐뭐 할 때마다, 아이고야. 자, 뭐뭐 할 때마다, 비즈니스는 사업체가 성장하기를 원할 때마다, 원하다 다음에 투부정사, 성장하기를 원할 때마다 그것은, 여기서 그것이라는 건 사업체가 되겠지? 사업체는 had to find investor, 투자자를 찾아야 했대. 그 투자자라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지에 대한 부연 설명이 뒤에 달려 있는 거네. 관계대명사 후 계속 주문법으로. 자, 인베스터가 지금 S 붙여고 복수 나왔으니까 뒤에 R 복수동사 나와 있고 요 후 주격 관계대명사 된다는 거. 자, 사업체가 성장하기를 원할 때마다 사업체는 투자자를 찾아야 했고 그리고 그 투자자라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냐? 이러한 사람들이었대. 자, be willing to 하면은 기꺼이 뭐뭐 하는 give 주는데 사업체에게 the money 돈을 주는 사람이었대. 어떠한 돈이냐면은 그 사업체가 필요로 하는 돈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I/O라고 표시되어 있는 건 간접 목적어, D/O라고 표시되어 있는 건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는 누구누구에게라고 해석되고 직접 목적어는 뭐뭐을이라고 해석이 되지. 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는 자리를 바꿔줄 수도 있어. DO라고 체크되어 있는 부분이 앞으로 가고 그 다음에 IO라고 체크되어 있는 부분이 뒤로 갈수 있는데 이때 중간에 전치사 2 붙인다는 거 참고하고. 자, 한 문장 호흡이 좀 길었는데 다시 한번 가보자고. 자, 어떤 사업체가 성장하기를 원할 때마다 그 사업체가 필요로 하는 돈을 사업체에게 기꺼이 지불해주는 사람들인 투자자를 찾아야만 했었대. 자, in return 그 대가로 투자자들은 get a part 일부분을 얻게 되는데 뭐를 어떠한 일부분을 얻게 되느냐? 그 사업체의 수익의 일부분을 얻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만약에 어느 정도가 있다면 여기서 어느 정도라는 건 당연히 수익을 얘기하는 거겠지? 수익이 있다면 그 수익 중 일부분을 그 투자자가 가져가게 됩니다. 자, somewhere 어느 시점에 along the way 하니까 그런 동안 어느 시점에 누군가가 got the bright idea 멋진 생각을 하게 되었대. 어떠한 멋진 생각이냐? 앞에 있는 아이디어 꾸며주니까 to 부정사 형용사적인 용법. divide over company 회사를 나누는데 뭘로 나누느냐? share 목. 이 목이란 말이 잘 안 나왔지? 그러다 보니까 설명해 주네. 즉 뭘로 나누느냐? 주식으로 나눈다는 생각을 했대. 자, 이제 각각의 주식은 represent 나타내는데 특정한 수익의 퍼센티지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회사가 어느 정도 수익을 내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만큼 이익을 가져가게 되는 거야. 자, man called broker. 자, 브로커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would gather 모였대. 어디에 모였었냐면 뉴욕 시내에 모였었대네. and 그리고 sell 팔았대. 이 주식들을 누구에게 팔았대? 관심 있는 투자자들에게 팔았대. 자, 그러면서 이제 5번이니까 위로 올라갔고 만약에 그 회사가 잘 돼서 그리고 많은 수익을 만들어낸다면 그 주식은 많은 돈만큼의 가치를 갖게 되었대. 왜냐하면 그것들은 페이드 인베스터 투자자들에게 많은 돈을 매년 지불해줬기 때문이래. 그러니까 회사의 수익이 생기면은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돈을 지불해줬었대. 매년. 자, eventually 마침내 그 브로커들은 이 거대 기업을 위해서 일하던 브로커들은 move their business, 그들의 사업을 옮겨갔는데 어떠한 빌딩으로 옮겨가게 됐고 그리고 그 빌딩에서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뉴욕에 있는 증권거래소 있지? 그 뉴욕 증권거래소가 was born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뉴욕의 증권거래소가 어떻게 해서 탄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모습이 글로 나와 있네. 여기까지 주어가 되고. 자, 그래갖고 여기까지가 팩트스4에 대한 내용이었었고, 그 다음에 15바로 넘어가는구나. 오케이, 일단 이렇게.